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 말씀드리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2절 보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적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내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나를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가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에 뼈가 서로 두루맞아서 뼈들이 서로 일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나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적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거드릴 말씀은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전거드릴 말씀에서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죽은자라면 죽은자가 나온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살 길이 전혀 없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배로 가지고 몸을 동동 튕기고 눈까지 다 들들 머리를 감아서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뻘떡 일어나서 머리에 수건이 감긴 채로 얼굴이 빈 채로 걸어나왔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때문에 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으면 영혼이 묻히는 건데 무덤에서 나왔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부활하였다 하는 말과 큰 다름이 없는 그런 말씀. 이런 무덤에서 나온 자들. 그냥 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누군가?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만이 종말의 구원을 받을 사망자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신이 성령으로 입힌 겁니다.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입히신 것이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러면 성령을 입은 에스겔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다. 신을 옷 입은 겁니다.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두루 가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가시다. 들어가자.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가만히 조금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더라. 죽은 뼈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라고 하면 그래도 생기라도 받으면 일어나지만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육체가 분해돼, 뼈가 분해됐다는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뼈들이 힘이 많고 엄청나게 뭐 태산같이 쌓여있고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마른 뼈들이다. 바싹 마른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뼈입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는 그래도 물렁물렁하고 축축합니다. 수분이 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은 이건 구제 불가능한 그런 뼈들. 마른 뼈들에는 바싹 말랐다. 뼈에 수분이 없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뼈들. 자, 이와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을 에스겔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을 너희 살리겠느냐 하시기로.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추진 뼈도 물기가 있는 뼈도 못 살리죠. 근데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 뼈는 제 뼈는 못 살리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을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그걸 모르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지어다. 뼈들에게 내 대신 대언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신이 나한테 강림을 해가지고 너는 내 대신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신에 말을 하라. 누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말을 하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라. 말은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하고 한 거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이거죠.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니까 네가 살아난다고 뭐요? 하라 하라고 했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헐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사람 지은 거. 사람 지는 일이 끝났어요. 생기를 받기 전에 헐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헐그로 지으시는 사람이. 그 코에, 헐그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많은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데,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안 들거든. 많은 뼈들의 기레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네. 내가 생기로 너희 속에 들어가리라. 이건 무슨 뜻이야? 아담을 하나님 헐그로 지어놓은 게 아니라 헐그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부르는 거지. 헐게도 생기를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헐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지어진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부르는 것이지. 그럼 뭐.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코 사람의 생기를 부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생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생기를 받은 겁니다. 이 어떤 상태냐? 이 상태는 아담이 생기를 받은 상태가 똑같습니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생기가 있는 겁니다. 네. 생기가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 말씀 속에 생기로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가 네.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죽은 자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살리라 한 거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거죠.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사람 아니에요. 마른 뼈를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에게 생기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에게 생기가 네 속에 들어간다. 들어가리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므로 생기를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기를 받은 자여야지 살아있는 자. 생기란 것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가모로가 메마른 땅에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소라빛이 촥 쏟아졌어요. 촉촉하게 날았어요. 그러고 햇빛이 따뜻하게 비쳐요. 생기가 납니다. 만물이 다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세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살리라. 내가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둘이니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너를 부르게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또 살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살리라 하는 것은 뼈로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뼈에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혀주고 해서 살려. 참. 사람을 비유한 말이지 실제로 말은 뼈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마른 뼈다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난 것은 뼈와 같이 살도 없고 생기도 없고 힘줄도 없는 인간들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처지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뼈의 말씀을 들으라. 살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생기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생기를. 네. 이것은 아담 창조의 과정을 볼 수 있다. 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애서 걔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한
에스겔이가 하나님의 신이 시킨 대로 그래 하라 그래 말을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령이 시킨 대로 말을 하면은 그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하라 이거. 그래서 에스겔이가 그대로 했어요. 살리라 여호와의 아니라신 날이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윗뼈 첫뼈가 움직이더니 그래서 에스겔이가 대언하잖아요. 뼈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내 덕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 윗뼈 첫뼈가 서로 들어맞아서 살이 살아나고 내 몸에 있는 잃어버렸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살아나고 귀가 살아나고 입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대언할 때 중요한 건 대언자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대언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에요. 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입에 집에 서로 맞아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는지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기를 하셨다고 하라. 사망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라.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을 하셨다고 하라. 그러면 단상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받고 안 받고 그 말자 믿고 안 믿고 각자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응? 자, 그 중에 가죽으로 덮이고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졌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생기 없는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해서 곧 죽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생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나는 기운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눈을 떨 힘도 없고 들을 기도 없고 말할 목소리도 없어요.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러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생기가 나와서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라. 마치 바람에 부는 것 같이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 기운이 큰 기운 마치 큰 공기와 같아요. 이 바람이 불면요 죽어가던 생기 살아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봄인데 입춘이 하다고 봄결이 따뜻한 봄결이 와가지고 이 산채를 그냥 확 실어버리면요 이 들판에 있던 풀들 잔다던 초목들, 개구리들, 뭐 올챙이들 막 다 살아, 다 살아나고요. 나무 잎사귀에 산에 있던 나무 잎사귀에 새싹을 내가 준비하고 싹 살아나고 산에 물이 오르고 확 살아납니다. 근데 그게 겨울에 어떻게 된 뜻인지는 압니까? 죽었던 나무들입니다. 누가 봐도 죽었던 풀입니다. 앙상하는 가지만 남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봄에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현재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과 같이 바싹 말한 뼈다귀들이 되어 있습니다. 집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죽은 해골들이 모인 겁니다. 모인 겁니다. 생기 없는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주여지하지만 그게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한 명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생기의 바람을 가진 자가 가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가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명이든 간에 바람이 확 봄바람 불듯이 불어가면 그 산천초목이 살아나듯이 그들이 생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생기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전에 짓던 살아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아담의 부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런데 아담의 부모는 살았잖아. 살았으나 조금 됩니다. 네가 살았다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저 들판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지금 18도 추위에 나무가 꽁꽁거렸습니다. 그 죽은 나무는 아닙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런데 따뜻한 봄바람의 새기운이 생기기 확 불어버리면 3월달에 가서 두 달만 더 기다립니다. 확 불면 산지에서 와, 왜 내리냐? 이제 살겠다 하고서 기지개를 하고 봄이 기지개를 하면 땅이 움직입니다. 봄이 기지개를 하면 땅 속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나오고 땅 속에 있었던 뱀들이 나오고 봄이 기지개를 하면 불 속에 있었던 곰들이 잠자던 곰들이 눈을 비지직 들고 다 일어나 밖으로 다 나옵니다. 불 속에 있었던 토끼가 기 나오고요. 산천초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생기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한계는 가진 자가 있다고 해 나타나야 만물이 살아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으로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라.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줄이 오르고 막 생기가 돋아. 야, 이거 진짜 말씀이다, 이게. 그러기만 그렇지. 골짜기 말은 뺐다고 어떻게 살아나냐? 살아나냐.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살아나. 어떤 자는 40일 동안 말도 못하고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언젠 죽은 줄 알았는데. 장례식까지는 관 쪽에서 부스스부스 소리가 나서 뚜껑 열어보니까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꼬꼬가 묶고 코부터는 속물을 하고 너무 숨 못 쉰다고 혹시 살아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코에 숨도 묶고 모가지에다 목속에다가 솜도 안 넣고 그래 묶지도 않고 죽은 사람 일곱 매대 묶는데 기독교인들이 묶어간대. 그 장례법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장례법을 배우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장의사 노릇을 가고 옛날에 목사님들은 전부 장의사 장의의 기술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목사는 까짜먹습니다. 소위 옷 입히는 법부터 알아야 돼요. 자기 부모의 시체도 만지기도 싫어 하는데 남의 시체를 갖다 깨끗하게 시체 줘서 화장을 시켜주고 해서 그래가 해주나. 그 교인, 그 집 식구들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래, 전 교인, 전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송장 전도사라고 그래요, 송장. 구절을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여 내기를 주여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방을 탄 적에 불어 살게 하라 하시더라. 생기를 이렇게 명령을 해. 생기야! 일어나서 이 사방을 당한 꼴짝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살게 하라! 라고 한 게 생기바람이 휙 불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서는데, 응?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이루어져. 군대는 보통, 그 뭐, 대대가 타면, 한 1000명 정도. 9,000명, 900명 정도. 연대가 타면 한 9,000명. 사단급 타면 한 9만 명. 그런 큰 군대니까 한
몇만 명 되는 9만 명. 10절 보시겠어요. 이에 내가 명대로 되어나 있더니, 그러니까 명대로 대원만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냐? 어? 생기야 부르라 하든지 살아라 하면 명령하면 그것도 못해? 간단해요. 목사님들은 하지 할 일은. 대원하 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서는데 급히 큰 군대더라. 급히라는 것은 더 이상 큰 군대가 아닌 군대, 최고의 큰 군대로. 극이라는 것은 최고로 말해요. 극히 작은 자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작을 수 없는 작은 자. 극히 큰 자다 하면 더 이상 클 수 없는 큰 자. 극히 큰 군대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군인들이 살아있겠다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군인들한테 뭐냐? 무덤에서 나온 자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무덤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전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생기야 나오라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생기야 나오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라! 그럼 말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해? 믿고 말을 해요, 믿고. 믿고 말하면 생기가 확 오를 테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아멘! 해가지고 등록되게 해서 순식간에 실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실로인. 그래서, 11절로 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가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두고서 말은 뼈라고 말했다. 뼈가 아니다. 이 뼈다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뼈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다. 살아나라. 근데 그들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사, 이런 기사의 이유를 하면, 이런 기사의 이유를 이렇게 해야지. 네. 뭐, 어디 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대십시오.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나을 겁니다. 해놓고.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저도 병을 먹고 허리 꾸준히, 모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이러고. 그러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가짜이죠. 가짜고. 정말로, 생기의 신을 가지고 죽은 자들아 생기를 받아라. 예. 생기를 받아가서 싹 일어서는 군 일어서는데 큰 군대네 군대인데 극자가 들어가 극히 큰 군대. 극히 큰 군대. 더 이상 큰 군대가 없는 큰 군대. 세계적인 군대다. 군대가 살아나더라. 응?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오늘날 기성교회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되어 무덤 속에 있습니다. 저 공동묘지가 아닌 무덤 속에 교회라는 허물을 쌓은 무덤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무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네. 무덤의 문을 열고 뭐야? 나오라! 네. 이것도 명령하면 되는 거지. 네. 뭐 목사 가서 뭐, 이 말씀 받은 사람이 가서 교회 들어가서 문을 여는 거 나오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주여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지금날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고토에 옛날 땅에 두시니 나그네 된 자들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나그네 신앙, 온 세계 기독교가 다 나그네 신앙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다는 것을 이 나그네 족속들 전부 가입됐어. 새 이스라엘 땅 다시 세워놓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놓은 이스라엘은 어때요? 호시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왜?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새 이스라엘. 응?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에 이런 생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가족 포도나무도 남습니다. 그거 구원 못해요. 죽기 살기 되면 이런 것이 내 말씀 안 들으려면 너 엄마 다니고 부모 다니고 나오지 말아라! 하면 뭐, 아, 지가 안 나오고 뺏기나. 신랑 문제 없어요. 나하고 사귀 지내면 가! 엄마 너 집 들어가. 그냥 나가자! 하면 안 나올 사람 없어요. 야, 뭐가, 저게 각종이 저렇게 군세를 취야. 우리 사모가 뭐 있는 뭐 있네. 근데 그 소리 들으면 그 군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라! 가라! 라고 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내 백성은 너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 적!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나를 영호인 줄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온 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거짓 진리 무덤 속에서 판붙여 있다가 그 무덤 열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받았습니다. 생기는 새로운 말씀의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생기를 받았으면 제발 살면 되겠어요? 가족도 들어오죠. 목사의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목사. 가짜 목사입니다. 우리 조단에 가짜 목사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인이 안 나오는지, 아들이 안 나오는지, 딸이 안 나오는지. 장로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집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권사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자격 없는 것들입니다, 전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면은 자기 가족부터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한 해는 가족 구원의 한 해가 되어서 전국 교회에 믿는 자의 가족이 전부가 교회에 나와서 한 마음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자는 이것이야말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내 고토에 거하게 하니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했습니다. 너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고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달림없이 이 땅에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고토 옛 에덴 동산을 다시 살리사 우리가 지상낙원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축복을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새 아침에 첫 수요일에 전국 교회에서 이